리플은 뒤늦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 녹음물을 제작해 달라는 요청에 동의했다. 제작 과정의 범위에는 2014년 4분기부터 시작되는 SBI 타운홀, 파이어사이드 채팅 등 각종 부문의 모임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SEC는 리플 직원들이 2020년 12월 22일에 SEC 조사, 2018년 2월 26일 XRP 가격 하락, 2020년 3월 30일 암호화폐 중앙집권화 이슈들에 대한 회사의 전망을 논의했던 특정 녹취록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SEC는 8월 31일 리플의 회의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로 녹화된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요청안을 제출했다. SEC는 피고인들이 그러한 자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플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기록도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리플은 SEC의 어떠한 결함도 없이 아직 알지 못하는 문서를 찾을 권리를 놓친 것에 있어서 발견 기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변호사들은 반대 서한에서 SEC의 녹음 요청은 이미 늦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들의 존재에 대해 통지를 받고 있으며 8월 초까지 특히 요청하기를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리플팀은 또한 8년간의 회사 회의의 모든 녹음에 대한 요청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SEC의 요청은 당사자들이 법원의 개입 없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SEC는 회사의 답변에서 어떤 부정확한 것들을 지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1월부터 최대한 빠르게 녹취록을 분명히 찾고 있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양측은 생산 범위에 대해 회의를 하고 협의할 것이다. 리플이 특정 직원을 관련 증인으로 내세우는 녹취록을 검색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관련 녹취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9월 초 SEC는 리플의 내부 슬랙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SEC는 대중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회사의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하고 독특한 증거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을 5만 달러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 여파로 비틀거리는 다른 디지털 코인을 보낸 이번 주의 플래시 충돌은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통화로 채택한 세계 최초의 주권 국가의 중대한 사건이었다. 추악한 가격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측통들이 비트코인의 머리 회전 변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엘살바도르가 그 무게를 뒤로 던지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진정한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이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손넨신 대표는 이번 주 야후 파이낸스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이 엘살바도르와 함께 암호화된 법적 통화 출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트와이즈의 CIO인 매투건도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암호의 첫 10년 중 많은 부분이 0대 1이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1에서 100까지 확장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중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어떤 규제 명확성을 얻는지에 기초하고 있다. 확실히 월요일에는 5만 2천 달러 이상 거래됐지만 금요일에는 4만 5천 달러 가까이 거래됐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등 디지털 통화의 암울한 한 주였다. 그러나 한 투자자에 따르면 상위 두 개의 알트코인은 3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유출을 겪은 비트코인만큼 많이 잃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솔라나 블록체인의 동력을 공급하는 SOL의 가격은 이미 금요일 175달러 이상 거래되는 폭락 전의 최고치를 다시 상회하고 있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암호 헤지펀드 오르카 캐피털의 설립자인 제프 세킨건은 이번 주 패배에도 불구하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말까지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의 초기 공모 주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또 다른 주요 시장 행사인 엘살바도르의 새로운 비트코인 법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법은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세킨건은 그의 자산의 암호시장 주기를 목격했다. 2013년 대학에서 비트코인을 처음 구입했고 2017년 불시장이 왔을 때 암호화폐에 풀타임으로 집중하기 위해 JP모건 체이스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는 2년 후에 오르카 캐피털을 시작했다. 거래량, 미청산 계약 수준,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한 세킨건은 실제로 8월 31일 그가 발표한 유튜브 비디오에서 이번 주의 갑작스러운 폭락을 예측했다.
그는 그것이 볼륨과 세 가지 주요 상승 추세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세킨거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무기한 선물의 펀딩, 미청산 계약, 그리고 가격 조치가 모두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 볼륨이 둔화되고 있을 때 이는 지난 세 번의 주요 충돌에 대한 명백한 신호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에 더해 시장에서 높은 레버리지를 결합한 데서 나온 침체가 소문을 사고 뉴스를 판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시장이 여전히 비교적 작다는 증거였고 여전히 몇몇 큰 선수들에 의해 심하게 조작되었다고 말했다. 세킨거는 시장 주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재의 암호화폐 강세 시장은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적인 낙관론과 레버리지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게 무너질 것이다. 암호 공간 내에서 진정한 자본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백분율 조정 측면에서는 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오르카는 현재 10에서 15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67개의 제한된 파트너와 함께 5천만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 오르카가 시작된 이후 두 펀드 모두 비트코인을 앞섰고 한 펀드는 지난해 암호화폐 수익률을 두 배로 높였다. 두 달 안에 오르카는 더 공격적인 분산형 금융 중심의 펀드를 포함한 두 개의 펀드를 더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추가는 관리하에서 자산 가치를 두 배로 늘릴 거라고 말했다. 레버리지의 측면에서 세킨거는 자신의 자금이 가치의 5%까지는 레버리지를 줄 수 있지만 5%를 넘고 싶은 욕망은 전혀 없었고 일반적으로 소량으로 최대 연간 2에서 3회로만 이용한다고 말했다. 오르카의 향후 상품은 NFT 관련 투자에 대한 소매 수요에서 나온 것으로 여름 동안 치솟는 솔라나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세킨거는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출시, 구매, 판매하는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1톤의 NFT가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매 투자자들은 NFT에 엄청난 액수의 자본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보고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NFT가 암호화 시장에 내놓은 투자의 샘물에 비추어 거래 속도가 높은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빠르게 가격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런던 하드포크 업데이트 이후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초당 15건의 거래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 신고로 트레이더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테스트를 바탕으로 카르다노는 초당 257건의 거래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잠재적으로 훨씬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솔라나는 초당 5만 건의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한다. 일부 비트코인 지표는 ATH 이후 가격 조치와 현재 추세 사이의 유사성을 보여 더 큰 하락 전에 마지막 상승세가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크립토컨트 분석가가 설명했듯이 포스트 사상 최고 기간의 비트코인 지표와 현재의 비트코인 지표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지표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중앙집중식 거래소 지갑에 보유 중인 BTC의 양을 보여주는 거래소 예치금이다. 지난 1년 동안 지표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두 시기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는 것 같다. 두 시기 모두 지표 하락과 함께 가격 하락을 보였다. 다음은 평균적으로 거래자들이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추정 레버리지 비율이다. 미청산 계약을 거래소 예치금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도 현재와 ATH 이후 기간 동안 지표가 급격히 떨어지는 유사성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 출력 대비 이익 비율이 있는데 이는 사용된 출력의 생성값에 대한 실현값의 비율을 취하여 계산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지표는 비트코인 지갑이 그들의 코인을 이익으로 팔고 있는지 손실로 팔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지표의 추세를 보면 두 기간 동안 SOPR의 가치는 1 이하로 떨어진다. 이러한 가치는 투자자들이 BTC를 손실로 매도해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1 이상의 가치는 그 반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표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추세가 정말로 ATH 이후의 추세와 유사하다면 그것은 BTC의 가격이 곧 상승하여 지역 최고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후에 큰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후에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당분간 마지막 상승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일 동안 10% 하락한 45,700달러 안팎에 달한다.
지난 한 달 동안 암호화폐 가치는 1% 하락했다.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11일 70만 개의 블록을 기록했다. 이 시점에서 전체 공급량의 89.58%가 이미 발행됐다. 유통 중인 코인의 총수는 현재 1,881만 2천 개다. 2019년 10월 19일 60만 블록을 기록한 뒤 또 다른 이정표를 달성하는데 693일이 걸렸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7,960달러에 마감됐다. 현재 암호화폐는 60만 블록이 기록된 날보다 463% 오른 4만 4,83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새로운 블록은 10분마다 생성되지만 블록을 생산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채굴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블록 생산이 크게 느려질 수 있다. 거의 10년 만에 가장 긴 블록 생산 시간이었던 한 블록을 채굴하는데 거의 122분이 걸렸다. 중국 채굴자들이 올해 초 전국적인 산업 단속으로 장비의 전원을 끄기 시작한 이후 비트코인의 역대 최대 규모의 부정적 난이도 조정을 13분 가까이 앞당기면서 한 블록 생산에 필요한 평균 시간이 늘었다. 2020년 5월 11일부터 채굴자들은 유효한 블록마다 6.25 BTC 보상을 받는다. 비트코인 발행률이 50%나 낮아지는 4년마다 열리는 반감기 이벤트는 21만 번째 블록마다 벌어진다.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2,100만 개에 한정돼 있지만 블록체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블록은 제한이 없다. 이 체인은 모든 코인이 채굴된 후에도 계속 길어질 것이며 이는 대략 2140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굴자들은 거래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 체인의 블록을 더 추가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코인을 옮기는 동안에는 새로운 블록이 계속해서 체인에 추가될 것이다. 시가총액 2위의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지난 몇 달 동안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많은 알트코인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을 전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황소들은 몇 년 동안 두 번째 자리를 확고히 지켰다. 흥미롭게도 그 자산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은 주요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을 만큼 강하다고 제안했다. 블룸버그의 자료는 이러한 주장들을 반복적으로 확고히 하면서 이러한 주장들 뒤에 객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더리움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블록체인 이익에 직접 의존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수요의 상당한 증가를 몇 번이고 기록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 이더리움 상품은 기관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제품 중 하나이다. 그것은 8월 말부터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고 카르다노는 2위를 지켰다. 크립토컨트의 자료에 따르면 BTC 현물거래소 보유량은 여전히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ETH 현물 보유량은 급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NFT에 대한 수요와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암호화 산업의 신참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이 시기에 비길 데 없는 수요로 시장주들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2017년 움직임을 모방하고 12월까지 가격을 최고 2만 달러로 뒤집는데 내기를 걸고 있다. 비트코인도 지난해 강세불장이 격화되면서 새해로 크게 급등했던 이 같은 움직임을 모방했다. 펀더멘털의 조정은 이더리움이 2만 달러를 시도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지만 기관들의 수요는 가격을 단독으로 올릴 수 있다. 일부에서는 2만 달러의 억지력을 고려하겠지만 작년 말의 비트코인처럼 기관들의 관심으로 12월까지의 3배 상승이 여전히 사실적인 데이터 내에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 판로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게다가 이더리움은 최근 첫 디플레이션 날을 보았는데 이것은 EIP-1559에 의해 소각된 이더리움의 양이 그날 채굴자들에게 발행된 양을 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이더리움 관측통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행사는 ETH 2.0이 발표될 때까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는 수수료가 크게 떨어지고 더 이상 연소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불과할 것이다. 확실히 공급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가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이더리움은 레드존에 남아있다. 현재 3,251달러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여전히 5,000달러를 단기 가격으로 부르고 있다. 분석 및 연구회사인 코인메트릭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사용자 채택이 계속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ETH 가격 하락으로 큰 규모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트윗에 따르면 연초부터 0.01에서 1ETH가 들어있는 지갑의 수는 620만 개를 넘으면서 엄청나게 늘었다고 한다. 그 회사의 팀은 최근 ETH 청산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코인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고 말한다. 한편 검증자들은 ETH를 이더리움 2.0 계약에 계속 입금하고 있다.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그 안의 예치자산 총가치는 753만 4,146개의 역사적인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번 주 초 스카이브릿지 캐피털의 설립자 겸 CEO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이더리움의 추가 성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다. 그는 ETH와 카르다노의 ADA가 모두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는 많은 사용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카르다노 개발팀은 다가오는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해 공식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다음 날 포크를 가능하게 하는 카르다노에 가장 기대되는 스마트 계약 기능이 열릴 것이다. IOHK팀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들은 모든 카르다노 사용자들에게 카르다노 메인넷의 공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라고 알렸다. 카르다노 프로젝트의 개발팀인 IOHK는 카르다노의 지갑 소프트웨어인 데달로스의 업데이트 공식 출시에 대해 알렸다. 팀 측은 트윗을 통해 데달로스 지갑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더 많은 개선을 줄 것이며 알론조 HFC의 하드포크 카운트다운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은 세 가지 주요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업데이트 버전 4.31은 트랜잭션 관리를 강화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로 트레저 지갑을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카르다노의 공식 지갑 업데이트로 사용자들은 9월 12일에 가져올 예정인 다가오는 포크 행사에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팀이 공개한 알론조 하드포크의 정확한 시간은 UTC로 2021년 9월 12일 오후 9시 44분경이다. 그리고 카르다노 거래를 허용하는 다른 작고 큰 암호 플랫폼도 카르다노 메인넷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카르다노의 ADA에 대한 하드포크와 업그레이드 지원을 발표했다. 바이낸스는 곧 출시될 카르다노의 스마트 계약 메인넷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낸스는 카르다노가 알론조 하드포크로 업그레이드하면 30분 동안 또는 네트워크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때까지 ADA의 입출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한다. 알론조 하드포크는 시가총액 3위의 암호화폐에 스마트 계약 능력을 도입해서 분산형 금융 등의 기능을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카르다노 블록체인에서는 현재 43만 2천 개의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슬롯은 1초와 동일하며 약 5일 동안 지속되는 시대로 변환된다. 카르다노 개발업체인 IOHK에 따르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미 미국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홍콩 기반의 거래소인 히트비티시 등 알론조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에 들어갔다. 하드웨어 지갑 레저 나노 S와 레저 나노 X는 IOHK에 의해 알론조 준비로 표시되었다. 카르다노의 가격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17% 이상 급등해 하루 만에 최고치인 $2.78를 기록했다. 최고인증 체인의 가격 조치는 스마트 계약을 네트워크에 가져올 다가오는 알론조 업그레이드를 둘러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추진되고 있다. 이 행사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수개월간의 기대 끝에 9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IOG의 찰스 호스킨슨 CEO는 라이브 스트림에서 최근의 ADA 가격 하락은 동시성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언론 보도를 거부했다. 억만장자는 이러한 감소를 보다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시장은 붕괴되었고 비례적으로 모든 것이 함께 무너졌다. 모든 것이 녹색이고 한 가지가 무너졌을 때는 어떤 경우도 없었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무언가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9월 7일 ADA의 가격은 8월 19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30% 가까이 급락했다. 카르다노는 멀티플 분산형 거래소 민스왑의 험난한 출시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맹공격을 받았다. 사용자들은 블록체인의 EUTXO 회계 모델과 관련된 오류로 인해 플랫폼에서 기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블록당 하나의 트랜잭션만 처리할 수 있다고 조기 결론을 내렸다. 이는 실질적으로 거짓이다.
현재 카르다노 개발자들은 네트워크에서 DM을 위한 다양한 스케일링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다. 호스킨슨도 메인넷이 일련의 주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많은 기능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스킨슨은 또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범죄자나 심리적 거짓말쟁이로 즉각 낙인 찍은 것에 대해 암호화폐 산업을 악의적으로 양극화하는 것이고 비인륜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여전히 카르다노가 사기라고 확신하고 있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일부 회원들에게 좌절감을 표시했다. 호스킨스는 스마트 계약이 비트코인 생태계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도 엄청나게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한다.